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증시전략센터의 최은정입니다.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을, 2부에서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1대1 맞춤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1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189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00선 마저도 넘어서면서 1903포인트를 고점으로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본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미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거기에다가 미국의 서비스 지표 개선 소식까지 들리면서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불러봅니다. 네, 쇼화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오늘 1900포인트대를 회복했습니다. 약 2년 5개월 만에 1900포인트대를 뚫은 건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서비스 업황을 의미하는 비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제로금리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시장 모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21포인트 상승한 190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97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에 1890포인트에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10시 구간에 1900포인트 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오늘 장 1903포인트까지 연고점을 경신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들 누구인지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천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투신주들에서 순매수가 집계되면서 기관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1,500억 넘는 물량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차익실현에 나서면서 3천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코스닥 역시 사흘 만에 재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9포인트 상승한 49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8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현재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490포인트 중반에 횡보 움직임 보여주면서 0.5% 강포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관이 5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4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홀로 차익실현 나서면서 6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반등 하루 만에 재차 하락하면서 장 초반 111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10원 50전 하락한 11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20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 초반 1118원까지 떨어지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데다 미국의 추가 금융 완화 전망까지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현재 역외 세력과 은행권이 달러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EU FTA, 내년 6월 말까지 기준 동의를 완료한 이후에 내년 7월이면 본격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한EU FTA 호재로 주목되는 조선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 확인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6% 급등하고 있습니다. STS 조선해양이 7%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도 2% 이상 나란히 오르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확인해보겠습니다. 한EU FTA가 본격 체결되며 3년 내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도가 4.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프렌치가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동원금속과 한라공조가 2%,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치패널 관련 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오늘장 강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양기전이 3.6%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ELK부터 디지털 시스템까지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0.9%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관련 주들도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관련 종목들 강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이 3.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애강림메텍이 12.9%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정 P&A와 DVS, 남선 알루미늄이 5% 이상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서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1900선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1위인데요. 코스피가 1800선을 넘어선 지 한 달도 안 돼서 100포인트 이상이 다시 올라선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 1900 돌파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려야겠죠.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에서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밸류25에서 심기원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좀 긴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신기현 연구원님. 예, 우선 뭐 전형적인 지금 강세장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예.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미국장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미국과 그 우리나라 그 증시 흐름이 90% 가까이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장을 우리나라도 따라서 가고 있는 아주 강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종별 지수로도 지금 확인이 되시는 게 경기 방어주죠. 뭐 통신이라든가 음식용품 뭐 이런 그 경기 방어주 저기 성격이 강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강하게 지금 그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주가가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지금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투신의 이제 매수 전환이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900대까지 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수 상승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펀드를 환매를 하였지만은 앞으로는 다시 한번 펀드에 돈을 유입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더라도 뭐 대부분의 업종이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좀 급락을 하였던 화학주 역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워낙 강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떨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대표적으로 뭐 SK 에너지가 한 4%대 이상 그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화학주에 대해서도 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였죠. 일본이 기준금리를 현 0.1%에서 사실상 0에서 0.1%로 제로금리를 선언했습니다. 호주 역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시장에 돈을 좀 많이 풀겠다라는 거고요.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추가 금융완화까지 전망이 되면서 달러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로도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겠죠. 일단은 심기현 연구원님께서는 시장은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겠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 전망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잘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은 뭐 지금 현재 그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증권 업종이 가장 이런 코스피 상승과 함께 가장 큰 폭의 그 실적 개선이라든가 기대감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기전자 업종도 이러한 그 업종 지수에 따라 갖고 큰 폭의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그런 전기전자 업종의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최고로 지금 상승 여력이 있는 업종은 증권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증권 업종을 관심 가져보자. 어떤 종목 볼까요? 대형주로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대표적인 증권주로 역시 대우증권이 있는데 이거는 뭐 대우증권은 아시다시피 이 위탁 계좌 이런 리테일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가장 발달이 돼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자문형 랩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다변화로 인해 갖고 그런 대우증권의 밸류네임과 함께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의 IT주도 실적 우려감이 나오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요. IT주 중에서도 좀 종목별로는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간 좀 많이 내렸던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좀 올랐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뭐 ITG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변모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IT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 부품주,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좀 올라 있고 부품주는 아직까지도 시장 상황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IT 부품주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종목 중에서도 일단 대형주보다는 일단 IT 부품주 같은 중소형주로도 시각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사흘 만에 재차 반등을 하면서 496포인트 강보합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인데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예, 코스닥 지수도 이제 거래소 지수가 1900이죠. 그리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11000선을 제가 주 중반 이후에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11000선을 넘으면서 거래소는 1900을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조치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그런 이제 그 IT 관련 부품 쪽으로 이 매수세가 유입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도 이 IT 업종들이 많이 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쪽은 여전히 연말까지 큰 메리트가 굉장히 남아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그 정기조치 업종을 추천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순전히 이제 코스닥의 기술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 1, 2분기 때는 뭐 반도체 값도 D램 값이 하락했고 핸드폰도 너무 과열이다 그래서 약간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폭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업종들 위주로 3분기, 4분기 위주로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확산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지금 매수를 해서도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도 500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요. 옛 대장주 뭐 다음이라든가 마크로젠이라든가 이런 안철수 연구소라든가 이런 기억에 많이 살아남는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우량한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그 제가 말씀드린 이제 유보율이 높고 그 회사 내용이 아주 우량한 그런 코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하셔서 꾸준하게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면은 좋은 수익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배 박사님도 심기원 연구원님과 같은 시각이십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주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위클리,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배 박사님께서는 IT 부품주를 들고 나오신 건가요? 예, 예. 그 IT 부품주 같은 경우가 제가 한 두 달, 세 달 전쯤에 한번 그 뭐 지탈 아리아라든가 DJ 시스템 같은 경우를 갖고 왔는데 계속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매기가 확산되면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제 상승하는 패턴으로 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코스닥 종목으로 더 수익률 게임에 이 접근하는 게 더 좋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더 옳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주 동안 어느 종목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함께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규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종목씩을 들고 나오셨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의 매수가 됩니다. 한 주 뒤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갈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위클리 배틀 어떤 분께서 승리를 거두셨는지 그 결과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예, 결과는요. 배 박사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배 박사님께서 벌써 한 3승을 거두고 계신 건데요. LG전자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고 또 심기원 연구원님의 SK에너지도 마이너스 수익이 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신 배 박사님의 승리를 점치게 됐습니다. 또 승리고 돌아가게 됐고요. 자, 그럼 종목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G전자를 들고 나오셨었고 매수가가 97,400원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한 2거래일 정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손절가가 나왔었거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여기에는 수요일만 나오기 때문에 수요일날 가격이 그때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그냥 매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수는 수요일날도 매수를 했지만은 그 다음날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96,000원 아래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 이건 3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그때 가격권이 그 6만원 중반까지 왔는데 6만원 초반이 와서 왔을 때도 더 추가로 매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연말까지 그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도 다시 그 바닥권을 이루고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모습을 나타낼 예정이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6,000원 아래에서도 추가로 계속 매수를 하셔서 이제 물량이 한 50%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요. 올라갈 상황에서는 더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조정 시 불안하지만 어쨌든 떨어질 때마다 추격을 매수해야 될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저번 주 말서부터 이번 주 중반까지였었는데요. 이때 매수는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더 눌림목이 오든 아니든 더 크게 많이 오르든 그냥 한 12만 원 선까지 꾸준하게 들고 있으면 연말까지 한 20% 수익은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들고 계신 분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고 신규로 매수할 분들도 편하게 거래소 종목으로 선택하신다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예, 배 박사님은 LG전자가 12만 원 선까지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신기한 연구원님의 지난주 종목이었던 SK에너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5% 이상 마이너스 수익이 났었거든요. 일단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 아닙니다. 지금 뭐 오늘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4%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잖아요. 예, 최근에 그 SK 에너지라는 그 기업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제 화학주에 최근에 이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기조에 따라 갖고 이 SK 에너지도 기업 펀더멘탈 측면이 아닌 그러한 시장 동조에 따라 갖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생각은 계속해서 SK 에너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신규 이제 앞으로 성장 사업입니다. 뭐 지금 당장 이 실적이 최대 극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실적 개선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주고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6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 그러한 그 전제 조건은 중국 시장에 이제 활발한 그런 진출인데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이었던 SK 에너지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화면 통해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서는 오늘 KH바텍을 선택하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 하림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배 박사님께서 들고 나오신 KH바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요. 17,2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를 하겠고요. 심기원 연구원님의 하림은 오늘장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 3,80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 강보합권에서 어제보다는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 박사님께서 들고 나오신 KH바텍과 심기현 연구원님의 할인 과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동그라미 표를 던지셨을지 평가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4-4 동점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말 사이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 주 동안 어떤 분께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 박사님의 KH바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이 상장된 기업이죠? 예, 예. 코스닥 종목을 이제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가치주들 뭐 키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는 코스닥 쪽에 이제 매기가 쏠리면서 그동안에 한 4개월, 5개월 이상을 거의 점진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지금부터는 상승폭이 코스닥 쪽이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핵심은 코스닥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 IT, 반도체 업종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라든가 LCD, LED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라든가 이제 LG전자 쪽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는 포트를 짜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핸드폰 업체로 완전히 정해봤습니다. 그 핸드폰 업체를 대표하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SK텔레콤의 그 차트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SK텔레콤 모습을 지금 한번 쳐보면요. 차트 모습 일단 보면 설명드리면은 16만 원과 17만 원 선의 박스권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더 빨리 17만 원 선 그 상단가 이 모습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종목도 한 4, 5개월 이상 기억에서 사라질 정도로 17만 원과 16만 원 선의 이 박스권이 이렇기 때문에 많이 기억에서 어느 정도는 이 핸드폰 업체들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 KT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맥락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 종목을 봐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 KH바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는요.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내외장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조립 모듈 제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업체가 뭐 경쟁 과열이다 이런 것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별을 첫 번째로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유별이 물론 이제 4,000%에 가까운 회사고요. 2008년도에는 300억 정도, 2009년도에는 한 600억 원 정도. 손익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62억 정도 이익인데, 상승 이익, 그 순이익률은 한 50% 정도 감소는 했지만요. 감소한 반면에 어쨌든 회사 내용 굉장히 우량하고 그 노키아 쪽에 출시 예정인 N8과 관련해서 차기 모델이 앞으로는 과제인데 이쪽도 아마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3, 4분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일봉인데 하여튼 그 월봉,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마찬가지로 4,000원 선부터 2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000대로 조정을 보인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가 뭐 크게 깨지거나 아니면은 저점 대비 저점을 붕괴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15,000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봉으로 돌아다 보면은 13,500원까지 바닥은 찍었지만은 바닥을 찍기 전인 17,000원 선에 이 박스권을 다시 한번 소리소문없이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 17,000원 선을 뚫고 넘어가면은 쉽게 2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우량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 핸드폰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테마도 딱 맞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는 상승하지 않지만은 일주일 뒤에는 충분히 그 몇 번의 큰 장대 양봉으로 2만 선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목표가는 2만 원, 선절가는 16,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핀란드 노키아로 공급되던 제품 판매가 지연다면서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동기 대비해서 한 72% 정도 감소를 하겠지만 4분기에는 다시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KH바텍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하림에 대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현재 3패신 상황이라 분발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하림을 들고 나오신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날도 지났고 월드컵도 끝났는데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 하림은 뭐 테마성으로도 뭐 여러 번 부각이 되었지만은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는 테마성으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 측면에 대해서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뭐 우선 하림은 뭐 아시다시피 국내 1위 닭고기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월드컵 수혜주로서 테마성이 부각이 되면서 한 4,000원대에 가까이 가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한 후 이제 이러한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됨으로써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받고 있는데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원화 강세죠. 이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림은 이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하림은 닭고기 업체이기 때문에 사료값이 상당히 이 기업의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중요한 품목입니다. 근데 지금 농작물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는 자리였는데 다행히 원화 강세를 이제 이루면서 그런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또한 이제 그 원산지 표시 응모화를 통해 갖고 그동안 이 닭고기가 상당히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저가 브랜드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어왔고 국내산으로 둔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하림의 실적 개선이 조금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런 응모화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국내 닭고기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그 늘어남에 따라 갖고 국내 1위 기업인 하림의 실적 개선이 뚜렷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지금 실적으로 보시면은 뭐 2007년도, 8년도, 9년도 계속해서 뭐 큰 폭의 뭐 3천억대, 4천억대, 5천억대 그 이상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0년도는 이보다 더 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연말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갖고 왔고 최근에 이 국산 닭고기 의무화의 이슈를 좀 맞춰갖고 오늘 그 하림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테마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원화 강세 수혜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닭들이 이제 사료를 먹으려면 사료값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하림은 계속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3,805원이었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 3,5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분의 전문가의 종목을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배 박사님의 종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죠. KH바텍이었는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은 17,2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심기원 연구원님의 하림입니다. 하림을 매수한 가격은 3,805원이었고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500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이 진행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이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